김치는 하자, 빨리 먹고. 얼마큼 사야 될지 몰라가지고. 이 홍고추도 요거잖아. 홍고추 너무 작잖아요. 홍고추 작아요? 그렇지, 홍고추가 많이 들어가야 맛있긴 해. 수석이 오빠, 일로 와봐. 저기 시장 가서 이거 있잖아. 거기 가서 올가리하고 이거 세 개 더 사오고. 그리고 고기 좀 사고. 좋다, 행복해. 고기 먹어야지. 아버님 갔다 와요. 저 아버님이랑 같이 갔다 올게요. 먹을 것 좀 사와. 만두. 알았어. 김치만두. 알아, 다. 만두 참 좋아하셔. 냉동만두 그렇게 드시고. 어? 네. 아빠가 근데 뭘 장을 봐? 그러니까 엄마가 보내긴 해도 맨날 엄마한테 혼나지. 아, 근데 과거에 비해서 힘이 많이 빠졌다니까 뭐라고 하지 말라니까. 너 모르시네. 또 남자라고 또 남자 편더라고. 아, 이제 아빠 편 되는 게 아니고. 그래서 딸이 없으니까 서로. 아, 나 정도만 하면 되지. 집안 평화를 위해서 몰래 딱. 엄마 핸드폰 정도 그냥 내가 딱. 아니 어쨌든 가지고. 그건 그거고. 근데 아빠도. 근데 이제 옛날에는 조금 늦으면 난리 났었잖아. 아 힘들었지. 근데 지금은 막 아무 말도 없잖아. 늦게 들어오든지 말든지. 아이고. 챙견도 안 하잖아 지금은. 자유롭고. 집에 잘 없다고. 그러니까 챙견 안 해. 아빠가 어느 순간 좀 외롭다 그러더라고. 됐어. 그런 말 해? 됐어. 외롭단 말 해? 어? 진짜? 약간. 좋아하시는 거 같은데요? 아이, 나 말고. 그런 단어를 쓸 줄 모르는데. 아이, 나 그렇게 말고 하은이한테. 어머, 외롭다 그랬대? 술 먹고 외롭다고 집에 혼자 있다고 그 얘기를 하니까. 아, 내가 지어낸 게 아니고 진짜. 외롭다 그랬대? 외롭다고. 표현을 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나오니까 술 드시고 이제 한마디 저렇게 하셨나 보다. 혼자 맨날 집에 있고. 그러면 나한테 좀 잘하지. 아빠가 자기가 그렇게 만들면서 뭘 그래. 더 아니 어디를 가자 그래도 안 가고 자기 형제간에 모이는데도 안 가고 뭐 자기가 한 게 뭐 있어. 외로운 거는 자기가 자청해서 외로운 거 아니야? 그럼 봐봐. 평생에 엄마한테 생일 한 번도 안 챙기면서 미안하다는 소리를 한 번 하나. 미안해 말 한마디만 해도 엄마는 진짜 응? 그동안 잘못한 거 다 잊어버려. 아 진짜? 너도 난 해. 부리지 마. 난 하니까. 아무튼 저번에 이혼한다 그랬더니 네 것도 다 내놔야 돼 이러더라고. 야, 아빠한테 이혼한다 그랬다고? 한 번 이혼 얘기한 적 있어. 아이고야. 화가 나가지고. 아이고야. 아,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래 나한테. 그럼. 아빠가?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래. 잡은 거네. 잡았대. 뭐 이 나이에 무슨 이혼을 해서 뭐하고냐. 천아. 안 살으면 진짜 안 살았지. 아이 그럼. 나는 엄마는 네 아빠 만난 게 로또야. 로또요? 좋은 거네 그러면. 왜? 아니 그렇게 안 맞을 수가 있냐? 응? 안 맞아. 그렇게 안 맞을 수가 있어? 하나도 안 맞아. 난 그래. 로또라서 행운이라는 줄 알고. 아 그래. 로또 맞을 확률이 얼마나 돼요? 그게 번개 두 번 맞을 확률이라 그러더라고요. 정말요? 번개 두 번 연달아 맞을 확률이래요. 진짜 로또네요.